아, 이제 조용히 해야 되다. 아, 태연이가 아파서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왜 웃어? 왜?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군요. 그쵸, 여러분? 다 울고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네요. 아프지 말라고. 지금 친구들이 너무 따뜻한 마음이 너무 느껴진다. 자, 할게요. 얘들아, 태연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글로 1대1고 이게 뭐야? 파이팅 합사 자, 여러분 볼게요. 본문 3. 본문 3. 본문 3 하면 되지. 야, 본문 3. 본문 3. 본문 3에서 이제 그 아까 우리 하던 그 성당 있잖아요. 성당 이름이 그치. 그 사그라다 퍼밀리아 성당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의 천장이래. 거기에 대한 내용이야. 자, 볼게요. Perhaps the most impressive feature of Sagrada Familia is the ceiling이라고 했어. 자, 얘들아. The most impressive feature. 아, 이거 최상급이구나. 그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요. 은. 그 성당에. 입니다. 당연히 여기 특징 단수니까 단수동사 써야 되고요. 자, 천장입니다. 천장이 어떻길래? 가우디는요, designed, 디자인했어요. The columns. 기둥. Inside the church. 그 성당 안에 있는 기둥을 디자인했어요. 자, 잘 봐. 지금 이거 삼형식 문장 아니야. 목적어가 목적격 부화하도록 이렇게 되겠지. 자, 가우디는 디자인했다. 목적어가, 다시 해석하자, 이렇게. 목적어가 기둥들이 to resemble, 닮도록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우리 리셈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리셈블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얘들아, 얘가 지금 투부정사지만 원래는 동사였어. 무슨 동사야? 타동사거든? 얘 수동태 불가 타동사거든요? 타동사라는 건뭔 소리야, 여기에? resemble with 하면 돼, 안 돼? 응, 안 되죠. 해석상 to resemble with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 저거랑 닮도록, 저거와 닮도록. 근데, 아니요, 타동사예요. 바로 목적어 나와요. 닮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자, trees and branches. 나무들이랑, 그 다음에 가지들을 닮도록 디자인했대요. 내가 그림 넣었나요? 아, 여기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봐봐. 기둥이, 교회 기둥이 그냥 이렇게 기둥 돼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천장을 받치는 거예요. 정말 멋있다. 너네 진도 나갔냐? 알겠네, 그럼 내용 빨리 나갈게. 그래서 visitors, 그 방문객들, 어떤 방문객들, 어우, 관계 대명사. Who look up, 올려다보는. 얘들아, look, 여기 지금 뭐가 없어? 주어 없죠? 무슨격 관계 대명사? 네, 주격 관계 대명사. 방문객들, 어떤 방문객들,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이 can feel, 느낄 수 있습니다. 엄화, 엄화나. 여러분, 엄허, 엄허. as if 나왔네. 여러분, as if 가정법 두 가지 있었어요. 주어, 동사 나오고, as if 나오고,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as if 가정법 뭐? 그 다음에. 그렇지,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지금 as if 주어, were 나오는 거는 as if 가정법 과거죠. 이거 뭐야? 여기랑 반대. 요거랑 같은 시점인데 반대네요. 그치? 요거랑 같은 시점? 아이고, 멍해. 어떡해. 너도 혹시 상혁이처럼 태연이 없어서? 상혁이 큰 눈에서 눈물방울이 톡톡톡톡 떨어지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태연이 없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이야? 아휴, 찬미나 좀 닦아줘. 제 눈물이랑 침이랑. 자, 볼게요. 침도 좀 닦아줘. 자.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이 can feel, 느낄 수 있도록. 마치 모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were standing. 요 were 써야 돼. R 쓰지 마. were standing. 서 있는 것처럼. in a great forest. 뭐, 거대한 숲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난 느껴요. 느껴요. 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이 뭐처럼 느낀대요? 숲에 와 있는 것처럼 느낀대. 와, 멋있다. 자, 그 다음에 the light.
빛이요. 자, 어떤 빛인지 볼게요. 지금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꾸며주고 있다.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조그만한 구멍으로부터 들어오는, 막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들로부터 들어오는 요 빛이요. 빛. 빛은요. All over the ceiling. 그 천장 전체에 있는 그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이게 주어니까 동사, 지금 단수동사 써야 되는 거. 여러분, 리젬블 아까 말했어요. 타동사라서 뒤에 바로 명사 나오고요. 하나만 더 적어놔. 얘 수동태 불가야. 수동태 불가 타동사예요. 특이하네요, 특이하네. 뭐 이 are resembled 막 이러지 말고 is resembled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자, 빛은요 닮았습니다. 야, 이거 봐. 빛은 닮았다, 빛을. 빛은 닮았다, 빛을. 아, 그 여기서 들어오는 빛은 닮았습니다. 어떤 빛을? 자, 볼게요. 어떤 빛인지. beaming. 이거 자동사라 수동태 안 돼. beamed 안 돼. 외워, 이런 거는. beaming. 비추는. through leaves in a forest. 숲 속에서 그 이파리들 사이로, 이파리들을 통해서 비치는, 비추는 그 빛을 닮았습니다. 아하! 여러분, 그 소리지. 봐봐. 요 기둥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이제 천장에 뿅뿅뿅뿅 뚫려 있는 구멍들로 이제 햇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뭘 닮았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빛이랑 똑같이 생겼대. 계속 볼게요. These, 이러한 tree-like columns, 그 tree-like, 상역-like 이런 식으로 붙이면 이거 무슨 뜻이 되냐면은 나무 같은 이렇게 돼. 나무 닮은. 상역-like, 상역이 같은. That 상역-like boy 하면 이제 상역이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역-like boy. 자, 그래서 여기 이러한 나무 같은 기둥들은 are not just for decoration. 오. not just니까 단지 그건 아닙니다. for, 뭐를 위한 건 아니야? 장식을 위한 건 아니래. 야, 이렇게 생긴 기둥들이 그냥 장식을 위한 건 아니야. 도, 여러분, 날 보세요. 주목. 앞머리 내려주세요. 조금 눈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 나도 깐다. 진짜. 상혁아, 너도 까. 눈갱이에요. 여러분, 도가요 있잖아요. 접속사로 쓸 때는 뒤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오고 접주동, 심표주동 이렇게 오거든. 근데 도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어,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때는 부사야. 이때는 부사고, 부사기 때문에 뭐가 안 오는 거, 주어동사 안 오고, 이때는 however랑 같은 뜻이다. 보통 문장 끝에 옵니다. however. 그러나 이러한 나무 같은 기둥들이 그냥 장식을 위한 건 아니에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뒤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문장 삽입 많이 나와요. 자, 뭐 이거 나무 모양 컬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붙이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Inspired by trees, Gaudi gave the columns a single base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는데 앞에 접주동 대신에 ing나 pp 분사구문. Hello. 자, 분사구문. 분사구문인데, 야, 이거 분사구문이 약간 그 어렵네. 야, 주절 주어 꺼내볼게. 왜냐면 ing 써야 되는지 ed 써야 되는지 찾아야 되니까. 가우디. 슬림 맞니? 가우디. 아우디도 아니고 가우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동영상 찍고 있어서. 네. 자, 가우디인데요, 여러분. 가우디가 영감을 받다. 어떻게 쓰면 됩니까? 가우디 뭐 was inspire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가우디는 영감을 받았다는. 가우디 was inspired. 가우디 was inspiring 하면은 가우디가 갑자기 그 마틴 루터 킹이 된 거예요. 가우디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우디가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뭐 as 뭐 이런 거 있었겠지? 접주동이니까. 지우고 being으로 바꾸고 being inspired니까 pp. 요거 외워, pp. 우리 아기 손 가만히. 우리 아기 손 자르기 전에 가만히 있어. 자, 나무에서 영감을 받으며 가우디는요 gave
주었어요. The columns, 그 기둥들에게 a single base, 단 하나의 요 토대, 요 밑동 토대를 주었습니다. 어떤 토대냐면은 지금 또 주격 관계대명사야. That splits off, divides into, 갈라지는, 분열되는, into branches,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분열되는 단 하나의 토대를 만들었대요. 어디에서 분열되는? Near the top, 꼭대기 근처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하나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시죠? 자, 계속 볼게. 요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윗부분에서 나뭇가지처럼 쭉 펼쳐져 나가는 토대를 기둥에 준 것. 이 allows them to support 이렇게 됐는데 allow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쓴다. 자, 요렇게 만든 것이 allow 가능하게 해줬대. them 그 기둥들이 to support 지지하는 거를 가능하게 해줬대요. 지붕을 더 잘 지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니네가 생각해도 봐봐. 요게 지붕을 잘 지지하겠니? 아니면은 요렇게 돼 있는 게 잘 지지하겠니? 그치? 딱 보이지? 잘 지지하게 도와줬대. 가능하게 해줬대요. 자, by ing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distributing 분배시킴으로써, its weight 지붕, there 쓰지 마세요. 지붕의 무게를 evenly, equally 고르게 분산시키면서 이렇게 된 거야. 자, 분산시키다, 고르게가 분산시키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얘 이름은 전치사 뒤에 있는 거니까 동명사거든요. 준동사에 새놈 있어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거 준동사,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있는데 얘네요. 얘네 있잖아. 원래 뿌리가 동사였어. 동사 꾸며주는 부사가 꾸며줍니다. 알겠죠? 얘네 뿌리가 동사여가지고 동사 꾸며주는 부사가 꾸며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because Gaudi recognized the superiority of natural forms. 에이, 접주동이 좀 기네. 자, 때문에 가우디가 이거 너네 간송할 때 나왔었어. 인지하다, 인정하다. appreciate. 이거 알지? 인지하다, 인정하다. 가우디가 인지했었기 때문에 뭐를? 우수성, 우월성 of natural form. 자연적인 형태들의 우수성을 인지했다 아니면 인정했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요 was able to design. 디자인할 수 있었어요. 빌딩 건물을요. 어떤 건물? There is both A and B. 둘 다 한. 보스. 여러분 여기 보스 A and B 있을 때요. 보스 잠깐 빼보세요. 여기가 동사고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쓴 거야. Beautifully 하면은 너는 바보. 넌 바보. That is both beautiful and functional.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functional, 기능이 괜찮은, 기능적인, 기능이 좋은 빌딩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장이 어떻다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여러분. 그림 보면요, 천장이 막 막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돼 있고 구멍들이 되기 때문에 천장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서 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햇빛이 들어오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본문 4로 넘어갈게요. 이거 조금 어려워. 학교에서 나왔니 이거? 이거 조금 어려워. 잘 봐. 자, 이번에는 흰 개미집에서 교훈을 얻었대. 뭔가 시원한 건물을 만들어야 돼. 진짜 더운 지역에. 근데 흰 개미집이 항상 시원한 거야. 얘들아, 흰 개미집이 항상 시원해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되게 더운 나라에다가 건물을 지었대요. 시원한 건물을 흰 개미집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감 왜 불러? 자, A lesson from insects라고 돼 있는데 자, 곤충으로부터 받은 교훈 이렇게 된 거죠. 찬민짱 집중. 자, The East Gate. 여러분 이거 센터는 이거 약간 영국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스펠링을. C-E-N-T-E-R이에요 이거 원래는. 자, 그 East Gate 센터 대문자 대문자니까 그냥 건물 이름이야. 그 건물은요 is an office building. 사무용 건물이자 shopping complex, 쇼핑 복합 공간입니다. In 하라레 짐바브웨, 짐바브웨의 하라레 동네에 있는 사무용 건물이면서 이제 쇼핑 건물이래요. 자, built in 1996, it might not be as visually impressive as the Sagrada Familia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동이 있는데
아하, 접주동이 ing랑 pp로 바뀌었다. 분사구문. 주절 주어 꺼내올게요. 이거는 이제 요 건물이에요. 자, 요 건물이 지어진 거죠. 당연히 여긴 빌딩이 아니지. 199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요. 나 저때 태어날게 안 태어날게. 199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요. 건물 지어지면서 그 건물은요. Might not be. 여러분 여기도 as 잠깐 빼고 볼게. Might not be. 여기 보어자리잖아. 보어자리잖아. 보어 있어야 돼. 형용사. 보어 있어야 돼. 선생님! 요거는 뭔데요? 부사는 형용사 그냥 꾸며주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거고 자 이거라고 as 잠깐 빼고 볼게. It might not be. 비동사 뒤에 It might not be impressive. 보어 나와야 된다고. 자, as 원급 as네요, 여러분. 자, 요거는 요 as는 해석하면 돼요. 뭐만큼. 앞에 as 해석 안 돼요. 자, 그것은 시각적으로 인상 깊지는 않을 거야. 뭐만큼? 사그라다 포밀리아 성당만큼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인상 깊진 않을 거야. 왜냐면 사그라다 포밀리아는 막 거북이 붙어 있고 막 천장 난리 나고 막 난리 나잖아, 그치? However, 그러나 The building, 이 건물은요 is an excellent example.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바이오미미크리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due to the hot climate of Harare. 자, Harare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뜨거운 기후 때문에 자, due to, 전치사죠. Because로 못 바꿈. 뭘로 바꿈? Because of, owing to, on account of. 저 뜨거운 날씨 때문에 air conditioning 시스템이 can be very costly. 여러분, 선생님 비동사 뒤니까 뭐 형용사 자리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costly 형용사예요. expensive. 자, 그 공기청 아니, 아니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뭐라 그러지? 에어컨 시스템은 아주 비싸요. 아주 비싸요. 자, 여러분 여기에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형용사 수식이 있었거든요. 뭐뭐 하기에.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뭐뭐 하기에. 지금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거야.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날씨 때문에 에어컨 시스템이 너무 비싸요. 뭐 하기에? To install, 설치하기에. 병렬 구조. To run, 운영하기에. 그리고 maintain, 유지하기에. 그러니까 뭐 설치하기도 비싸고 run은 뭐 이제 켜놓는 거 그 다음에 유지시키기도 너무 비싸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그냥 1년 365일 키면 너무 비싸요. 전기세만 막 365만 자 볼게요. To solve this problem. 프라블럼은 이제 내가 괄호에 묶어놨어. 이 너무 비싼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나오고 쉼표 콕 찍히고 주어동사 나오면 이거는 99% 하기 위해서 그 빌딩의 아키텍트 이거 사람이라 그랬죠. 건축가요. T로 끝나면. 이 건축가 이 사람은요. Turn to. 눈을 돌리다. 아니면 의지하다. 둘 다 돼.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어? Look. ED. D는 붙여야 돼. Looked to. Depended on.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눈을 돌렸어요. 아니면 의지했어요. 어디에? 흰 개미. Termite. 흰 개미의 언덕에다가 눈을 돌렸대요. For an alternative. 대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에어컨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위해서 이제 흰 개미 집을 이제 본 거야. 눈을 흘렸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termite mounds. 그 흰 개미 집은요. 흰 개미 언덕은요. are large structures.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자, built by certain termite species라고 돼 있는데 자, 특정한 흰 개미. 여러분 이거 지금 복수로 쓰였네요. 그렇죠? 자, 특정한 흰 개미 종 에 의해서 지어진 큰 구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조심할게요.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해석 어떻게 해라. 은는이가. 자, 거대한 구조가 뭔가를 직접 짓습니까? 지어집니까? 당연히 지어지죠. PP. 지어진 큰 구조물입니다. 아하! 밑에 사진 있다잉. 개미 언덕. 개미가 저렇게 지을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니? 너네 집에 개미 있어?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개미 있는데 너 있어?
없어? 불쌍하다.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 짐이 발레돼가지고 옆집에서 넘어와요. 자, 볼게요. 박수 치면 안 돼요. 우리 집 개미 있는데 너네 집 있냐고. 선물로 좀 줄게. 자, 살에 흘려. 자, 너도 부러워? 너도 줘? 알도 줘? 알은 못 찾을 것 같은데. 물고기 줘? 살래 그러면? 하나당 4만 원에 줄게. 괜찮지? 왜? 상, 너 왜 부러워해? 너도 가져와 그럼 8만 원 두 마리 줄게. 자, 계속 볼게요. 사이언티스트, 그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대절을요. 아, 삼행시 문장. 대절, 목적어 자리에 명사 단어 구절. 절이요, 그쵸? 명사 절 중에 접속사 무슨 절? 아, 그쵸, 대절이죠. 대절, 대, 접속사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완전한 문장인지도 봐. 왜? 됐을지 웠을지 물어볼 거 아니야. The mounds stay 2형식 동사입니다. 유지되다. 어, 너무 완전해요, 그쵸? 자,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대절이라고. 자, 대절 볼게요. 흰개미 언덕이 스테이 유지한다. 야, 여기다가 딴 거 쓰지 마. 형용사 자리야. 쿠, 시원한 상태로 유지한다. due to 전치사죠. 뭐 때문에? due to a constant flow of air. 자, 뭐 때문에? 끊임없는, 지속되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어우, 가로 닫아주세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시원하게 유지된다고 과학자들이 믿는데. 여기 이제 계속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인가 봐. 자, 이치 뒤에는 단수, 명사, 단수, 동사. 각각의 언덕은요, 가졌습니다. 구멍의 연결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구멍인지 볼게요. 자, referred to, 불려지는, 뭐라고 불려지는? S 침니, 굴뚝이라고 불려지는. 이거 문장 구조 약간 어려워요.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이런 거야. refer to A, S, B. A를 부르다, B라고. 요런 동사야. 구동사. 이어 동사. 이어. 이거 수동으로 바꾸면요, 여러분. 요 놈이 목적어예요, A가. A 앞으로 보내봐. A. 그 다음에 여러분, turn on 같은 거 그대로 같이 세트로 내려오는 거 알아요? The TV 뭐 is turned on by 상역, 이렇게. 요것도 같이, 두 단어 같이 내려와야 돼요. Be referred to. to까지 같이 내려와야 돼. SB. A는 불려진다. B라고. 그리고 여기서 서술형 있으니까 하나만 더. R 두 개야. 이건 너를 저격했어, 지영아. 자, 각각의 언덕은요, 그 구멍의 연결망을 가져요. 어떤 구멍 불리는, 굴뚝이라고 불리는 그 구멍들의 연결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막 구멍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 있대. 그 구멍들 이름 굴뚝이고. 자, it, 각각의 그 언덕은요, has 가졌습니다. 큰 중심 굴뚝, 그러니까 중심 구멍을 가졌대요. 그리고 smaller outer chimneys, 작은 외부의 굴뚝들, 그러니까 구멍들을 가졌대. That are close to the ground. 자, 어떤 굴뚝들, 어떤 구멍들이냐면은 구멍이 굴뚝이야. That are close. Close, 여기서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야. To the ground, 지표면에 가까운 작은 구멍들을 가졌대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봐봐. 지금 중앙굴뚝, 중앙구멍 하나, 아까 구멍을 우리가 굴뚝이라 부른다 했잖아. 중앙구멍 하나 가졌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땅에 가까운 뭐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가졌대. 이해가지? 자, 열. 어떤 열이냐면요, generated by the daily activity of the termites. 자, 열. 어떤 열? 생성되는. 예, 열이 생성하는 거 아니고요, 열이 생성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일상활동? 흰 개미들의 일상 활동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지는 그 열은요? 아, 단수. Rises. 여러분, 이거 자동사예요. 수동태 안 돼. Rises. 올라갑니다. Up. 위로. 야! 흰 개미들이 여기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생성된 이 뜨거운 열기가 올라간대요. Through the central chimney. 그 중앙의 구멍을 통해서, 중앙의 굴뚝을 통해서 따봐봐. 열이 막 모였어. 슉 나간대. 이해가니? 분사구문. 자, escaping. 열이 주절 주어네요. 자, 열이 탈출하는 거예요. 열이 탈출하는 거예요. ing인 거 외우시고요. 열이 탈출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열이 탈출되는 거 이상이에요. 열이 탈출하면서 through 뭐를 통해서? The top of the mount. 그 언덕에 꼭대기를 통해서 탈출하면서, 아 여기 굴뚝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구멍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를 통해서 탈출을 하면서, 이해가죠? 자, in the meantime, 반면에 한편 이런 뜻이야. 한편 말 돌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한편 cooler air, 차가운 공기가 is pulled in. 야 이거 되게 헷갈린다. 잘 봐. is pushed in 돼 있으면 좀 헷갈린다. 자, pull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푸시는 밀다야. 풀은 무슨 뜻이야? 그럼 당겨진다니까 이제 유입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조금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좀 헷갈려요 이거. 당겨집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자, 차가운 공기가 당겨 들어가는 거예요. 당겨지는 거. 당겨집니다. 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당겨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밀어지면 안 돼요. 당겨져야 돼요. 이거 헷갈려. 당겨집니다. Through the smaller chimney. 그 아까 좀 작은 굴뚝들 있지 여기. 작은 굴뚝들을 통해서 이제 차가운 공기가 당겨집니다. 저 여러분 뜨거운 열기는 이렇게 중앙 굴뚝을 통해서 나가고 차가운 공기는 작은 굴뚝을 통해서 들어온대. 아이고 뭐겠어 이거. 접주동 ing 분사구문. 자 여러분 이 분사구문은 약간 특이한데요. 이 분사구문은요 여러분 요 쿨러 에어가 주어가 아니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 문장이 주어였어. 뭐 as, 뭐 it, keeps 이런 식으로 앞 문장이 주어였어. 원래 생략 전에 접주 생략 전에 앞 문장이 이제 이 분사구문의 주어였어. 원래 주어였어. 선생님 이게 돼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것이 keeping the termites home, 유지시키면서 그 흰 개미들의 집을 at a comfortable, 아주 시원한, 편안한 기온으로 유지시키면서 during the hot day, 뜨거운 날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주어가 누구였어? 이시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콤마 위치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로 바꿔도 돼요. 왜?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가 and, it 이렇게 해가지고 앞 문장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nd it, 아 in the meantime, cooler air is pulled in through the smaller chimneys, which keeps the termites home.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5분만 더 하고 가. 5분만. 5분만 더 하고 가. 5분, 5분. 자. 5분, 5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이어서. 그래서 그 공기가 계속 순환되는 구조인가 봐. 자, also 또한, 또한, 또 무슨 구조인 거야? The soil, 흙인데요. 어떤 흙이냐면요. Surrounding the mound, 그 언덕을 둘러싸고 있는 흙. 여러분 잘 봐.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라 은느니가 붙여줄게. 자, 흙이 그 언덕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자, 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야, 언덕을. 흙이 둘러싸는 거야. 여기 ing인 거 기억하라고. 흙이 둘러싸인 거 아니라고 언덕에 의해서. 야 이거 아니라고. 흙이 있는데 언덕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인 게 아니고 흙이 둘러싼 거라고 언덕을. 알겠지 이거 ing인 거. 자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흙이 absorbs 흡수합니다. 열을요. In the hot daytime hours 뜨거운 낮 시간 동안에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흙이 있잖아. 흙이 열기를 흡수, 지가 흡수하고 있어서 이 안으로 막 들여보내지 않고 지가 흡수하고 있는데. 안은 시원하겠지. 흙이 가지고 있고 안은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만약에 텐트 치고 있어봐. 텐트 치고 그 안에 너가 이렇게 상혁이랑 찬민이랑 이제 40도인데 텐트 치고 있어봐. 얘가 뭐 열을 좀 흡수해줍니까? 아니면 바로 통과시킵니까? 바로 통과 존나 덥잖아요. 그쵸? 근데 흡수하고 있는데 열이 안 들어가는 거지. Therefore, 따라서 the temperature inside the mount, 그 언덕 안에 있는 온도는요 does not increase greatly. 크게 오르지 않아요. And, 아 이거 잘 봐. 주어고요. 동사 하나, 동사 둘인데요. 긍정문, 부정문, 병렬이거든요. 가능하거든요. 잘 보세요.
temperature does not, temperature stay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3인칭 단수인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언덕 안에 있는 그 기온, 온도가 stays, 머무릅니다. 자, 이거 아까 내가 말했어. 이 형식 동사라고. 보아. relatively cool.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내부는 시원하구나. At night, 밤에. When the outside temperatures go down. 그 밖에 기온이 내려갈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밖이 좀 추워졌을 때. The heat. 여기 갇혀있던 열기가요. is finally released. 아, 공기가 차가우니까 이제 열 식겠지. 방출되겠지. is released. 여기다 absorbed 쓰면 틀린다. 공기 이제 밤에 공기 시원하면은 열 다시 나가는 거야. This process, 이 과정이 inspired 오형식. Pierce to design. 영감을 줬어. 고무시켰어. 목적어가 목적격 부하도록. Pierce가 디자인하도록. 뭐를 디자인하도록? 혁신적인 온도 조절 시스템을 디자인하도록 고무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과정? 굴뚝들이랑 그 다음에 요 흙이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 얼마 못했네 오늘. 눈물이 날 것 같아. 토요일날 지각하지 마세요. 그날 빨리 진도 나가고 이거 아 6을 내가 오늘 안 줬는데 필기하는 중이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6이 짧아요. 6이 길지 않거든요. 반이에요. 그래서 한 지문 한 개 정도 남은 거거든요. 본문 하나 정도 남은 거거든. 본문 5 뒷부분이랑 본문 6 짧은 거니까 하나 남은 거라서 한 내가 봤을 때 15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15분 끝내고 쪽지 시험 보고 기출풀 다 가게 그날 늦지 말고 와서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니네 그 기출문제 왜 안 풀었냐고. 그거 토요일까지 채점까지 다 해와라. 엑스텐 다 한 대까지 끝내와라. 진짜. 아 너네 이제 알잖아. 이제 범위 폭탄 나올 거 알잖아. 우리 그래서 토요일날 문제까지 풀어놓고 갈 거야. 우리 알잖아. 너네 몰라 너네 학교? 영어 범위? 이제 폭탄 맞을 거라고 우리. 다 해놓자고 그 전에. 엑스텐이고 기출이고 다 해놓자고. 너네 크레딧 하나 줘야겠다. 아 이 소리 하니까 좀 마음 급해지네. 내가 너네 본문 프린트 안 줬지. 상과 워크룹 줘야겠다. 동사형 연습, 어법 선택형 연습 두 개 줘야겠다. 내가 안 줬지 상과 동사형 연습. 뭐 했어? 아 어법 선택형만 내가 줬었어? 그러면 동사형과 마음이 또 급해지려고 하네. 동사형이랑 어색한 것 찾기 연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갖고 가자. 너네 진짜 그날까지 꼭 풀어와라. 진짜 꼭 풀어와라.